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선군 열양면 구절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18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에서야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 헬기 14대를 집중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오전 9시 40분쯤 주불을 껐습니다. 진화대원들과 의용소방대, 공무원들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어제 오후 3시 50분쯤 발생했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밤새 확산돼 산림 12만 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됩니다.